여러분과 함께 DNA 원 용어는 deoxyribonucleic acid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핵산입니다. 생명체의 근본이고 또 기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분 앉아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생기고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물질인데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과 크릭이 이중 나선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 이 53년 네이처 논문에 나오는데 근데 심지어는 대학생들한테도 그런데 그 모델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중 나선으로 생겼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논문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논문에서 이렇게 딱 한 줄을 써놨어요. 이 사람들도 이게 맞는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한 페이지짜리 논문인데 딱 한 줄을 썼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이 모델을 보고 possible copying mechanism for genetic material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유전 정보가 어떻게 복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의 궁금증은 뭐냐면 유전자가 결국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전 정보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가. 결국 카핑 메커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알아냄으로써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의 원본에 있는 그림인데 화살표를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다른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가지고 유전 정보가 흐를 것이다 라는 모델을 제안하는데 대신 이 사람들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 이렇게 써놓고 안 쓰기에는 또 그렇고 또 너무 많이 쓰자니 틀렸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딱 한 줄 써놓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모델만 내세웠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는데 메셀슨 스탈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 실험을 해가지고 이 유전자가 복제가 될 때는 이 두 개의 이중 나선이 일단 쪼개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염기가 이렇게 새로운 그 DNA 핵산 그 줄기가 합성된다. 그래서 이거를 세마이 컨서버티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왓슨과 크릭이 모델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DNA는 오리지널 DNA의 한 줄기로부터 이렇게 복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제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제에 있어서 꼭 빠질 수 없는 한 분이 이 콘버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뭘 하신 분이냐 하면은 이분이 왓슨과 크릭 모델을 보고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반응을 시키려면은 효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촉매죠. 촉매. 생체 촉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촉매들이 들어가면 반응이 몇 초 안에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의 유전자는요. 복제가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야 돼요. 1초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염기 같은 것들이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빨리 일어나려면 촉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유전자 복제 효소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한 분입니다. 그게 존재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핵산 스트랜드에 대비해가지고 핵산 줄기가 하나 있으면은 아까 이제 이중 나선이 이렇게 쪼개진 거죠. 이거를 받침대로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복제를 해나갈 때 이때 이 효소가 관여를 해가지고 복제를 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처음 밝혀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는데 오히려 왓슨 크릭보다도 더 먼저 받습니다. 이게 더 큰 공로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은 뭐냐 하면요. 우리 근육세포에서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근육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마이오신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양은 왜 생기냐 하면은
단백질 내에 아미노산들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모양이 다 천차만별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 100개라 그러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마다 아미노산 서열이 전부 다 다르고요. 그 서열들은 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염기 서열이 다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다 다르면은 그로 인해서 아미노산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모양의 단백질들은 뭘 다르게 해주냐 하면은 얘들이 세포 내에서 어떤 특정 기능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조금 보셨던 것처럼 근육 움직이는 이런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쥐가 네 마리가 있는데 요 한 마리는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이. 요것도 결국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유전자에서 특정 서열이 변이가 되면서 아미노산도 다른 게 오고, 그러면서 단백질의 특정 기능이 바뀌면서 이런 색깔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생명체의 어떤 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의 기능이 좌지우지 돼버리니까 결국 그래서 생명체가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에 의해서만 이게 좌지우지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이중 나선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이중 나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긴 게 뚫뚫 말려서 세포 안에 있다고. 그럼 어떻게 말려 있느냐.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뚫뚫 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감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밧줄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보면요, 이런 식의 그 실타래 모양의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풀면은 이런 이중나선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뚫뚫 말려 있을 때 복제가 되겠습니까? 복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뚫뚫 말려 있으니까 이걸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효소가 가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염기를 읽고 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려 있으면 첫째는 효소가 들어갈 어떤 공간이 없잖아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염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쭉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려야지 RNA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단계에 따라서 풀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 염기 배열, 이거를 이제 염색체라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 사람에는 23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두 개, 이런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이런 것들이 토탈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남성, 여성께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의해서 생명체가 좌지우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놓고 보면은 유전자에 의해서 다 결정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단백질 만들고 그게 생명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막 예전에 그러잖아요. 뭐 아, 내 유전자가 어때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뭐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한 학문인데 후생 유전학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유전자가 있기든 있는데 얘가 항상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특정 시기에 따라서 발현되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단백질이 어떤 사람은 10살 때 나오기도 하고 10살 때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전자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20살 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살 때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는데 똑같은 나이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친구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한 20살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 유전자가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타이밍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명체의 그런 그 다양성,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유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람은 보통 몇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아까 이제 하나의 유전자가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개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제 사실 90년대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를 전부 다 그 염기 서열을 한번 밝혀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게 끝났는데 사람이 굉장히 유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2만 천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저게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냐. 쥐가 2만 개입니다. 그리고 감자가 3만 9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유전자가 많으면 이게 굉장히 막 그 뭔가 생명체 자체가 좀 우위에 있는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건은 4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숫자로만 따지면 사람은 보고보다 10배나 작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럼 유전자만 이렇게 유전자 수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월한 이런 그 뭐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연구가 됐는데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연구된 것도. 그런데 이제 응용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대한 지식을 활용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의 서열을 알고 나서 서열을 일단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열을 알고 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가 얘를 어떤 서열이 있으면 이 부분을 뚝뚝 자를 수 있는 그런 효소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열을 마음대로 자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이런 서열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특이한 서열에 자르는 어떤 특정한 절단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 절단 효소가 이런 식으로 어떤 끄트머리를 만들고 얘들이 다른 유전자랑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이런 조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콤비넌트 DNA 뭐 테크놀로지 혹은 유전자 재조합 과정이라 그러는데 일단 이게 가능해지면서부터 실제로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유전 공학이라든지 뭐 생명 공학에 혹은 응용한 생명 과학이 이런 그 가능성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건강한 사람의 몸으로부터 특정 유전자를 갖다가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바이러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바이러스 유전자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막 증폭을 시켜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쨌든 이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막 증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환자의 본메로에다가 이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를 공격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이 사람의 환자의 유전자에다가 집어넣겠죠. 아니면 대체를 해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유전자 치료법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처음에 반창고에서 이게 단백질인 줄 알고선 뽑아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핵산 DNA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알아내고 이 유전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므로써 어떻게 복제가 되겠구나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 DNA가 복제가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을 쭉 밝혀내고 이 서열이 유전자의 서열이 단백질의 서열을 결정하고 단백질의 서열이 단백질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생명체가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굉장히 참 절묘하면서도 참 재미있는 이런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